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앞에 보시는 조망이 어떠신가요? 시원시원하니 가슴이 뻥 뚫리면서도 왠지 편안하고 아늑한 맛이 있죠. 촬영 중인 곳은 충주시 노원면 수룡리 봄뜰 전원마을이고요. 봄뜰마을 단지 내 첫머리에 위치한 아기자기한 조경의 아늑한 내부의 전원주택을 소개드릴 건데요. 뒷마당에도 이렇게 예쁜 꽃정원을 갖춘 이 전원주택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이 주택이 남서향의 주택이니까 지금 보시는 것은 주택의 북동쪽 핏이 되겠네요. 제가 여기가 노원면 수룡리 봄뜰마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노원, 수룡, 봄뜰 지명의 여감이 예사롭지는 않죠? 왠지 숨어서 여기 좋을 것 같고 왠지 저쪽 어딘가에서 용이 승천할 것 같고 왠지 이쪽 어딘가에서 봄나물에 밥 비벼 먹어야 할 것 같고 그죠? 그냥 그렇다는 얘기였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택의 데크에서 바라다 보이는 남서쪽의 뷰를 보시는 중이신 겁니다. 이 주택이 위치한 토지 용도 지역은 건폐율 20%의 보전관리 지역이고요. 대지의 면적은 106평인데요. 대지의 면적이 좀 작다 싶은 분을 위해 얼마든지 삽질하실 수 있는 공간을 보여드릴 테니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106평의 대지가 약한 경사지형인 덕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기자기한 조경의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싶네요. 이 주택은 건축면적 19평에 연면적 30평으로 2011년에 일반 목조로 준공이 되었는데요. 외부 모습을 좀 더 둘러보고 내부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좀 전에 얼마든지 원없이 삽질하실 수 있는 공간을 보여드린다고 했죠. 이 공간이 그 공간인데요. 아쉽게도 대지의 면적이나 매매의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만 주택의 동쪽에 착 붙어있는 개인 소유의 임야로 텃밭의 용도로는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얻었다고 하시네요. 면적은 약 60여평 정도가 되는데요. 관리기 없이 이 정도 면적을 삽질할라 치면 아주 쇠빠지겠죠. 그냥 필요한 만큼만 그냥 힘닿는 만큼만 다 일구시면 되는 겁니다. 숲을 둘러보시는 동안 잠시 이 위치를 설명드리면 봄뜰마을로부터 노원면 소재지까지는 주행 약 10여분 거리이고요. 충주 도심까지는 주행 약 20여분 거리인데요. 특히 주행 6-7분 거리에 북충주 IC가 있어 경기 서울권으로부터 접근성이 좋고요. 더 특히 주행 15분여 거리의 앙성으로 가시면 수서 판교로 연결되는 중부내륙 경전철의 앙성역이 있고 앙성에는 탄산온천이 있다는 거 깨알같이 어필하고 싶네요. 보시는 영상에서 왼쪽은 타인 소유의 임야이고 오른쪽이 대지이고요. 나무로 둘러쳐진 펜스가 대지의 남서쪽 경계일 것으로 보이네요. 이 주택이 106평의 보전관리지역 대지에 연면적 30평의 일반 목조주택으로 2011년에 준공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1층 19평, 2층 11평의 면적으로 복층 구조인데요. 내부의 웬만한 곳이 편백나무로 마감되어 있고 편백나무의 은은한 향이 배어나와서 그런지 편안하고 아늑한 느낌을 주네요. 1층은 높다란 천장의 거실에 방 한 개, 주방, 다용도실, 욕실, 화장실 한 개의 구조이고요. 2층은 방 두 개와 욕실, 화장실 한 개의 구조인데요. 거실에서 바라다 보이는 남서향의 뷰는 물론이고
1, 2층의 각 방에서 바라다 보이는 뷰 또한 아주 시원시원한 것이 이래서 전원주택에 사는가 보다 싶을 텐데요. 그런가 안 그런가 1분 30초 후에 보여드릴 내부 영상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썸네일에서 혹시 2억 초반 전원주택 찾고 계신다면 그냥 요거 하세요 라고 어필했죠. 요 봄길 전원주택의 매매가는 2억 3,500만원인데요. 애초 2억 7천만원의 매매가에서 현재 부동산 경기의 침체를 감안하여 3,500만원의 하향 조정을 한 거고요. 어디 가서 이런 시원스러운 뷰가 그것도 남사형으로 조망되는 앞자리 위치의 전원주택지 찾기가 절대 그리 쉽진 않습니다. 게다가 운 좋게 이런 시원시원한 뷰의 전원주택지를 찾았다 한들 요즘 같은 건축비가 고공 침투하는 현실에 일반 목조로 건축을 한다? 게다가 이렇게 올망졸망 아기자기한 조경까지 다 갖춰가면서 그것도 2억 3,500만원으로 굳이 어린 반푼이라는 말을 쓰지 않더라도 정말 힘든 현실이라는 거. 그러니까 2억 초반에 아주 가성비 좋은 전원주택을 구하시는 분이시라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 요거 내부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냥 바로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가 아름다운 실속 전원주택의 매매입니다. 중주시 노원면 수용리 봄뜰 전원마을 단지 내에 위치하고요. 세멘트 포장도로에 접한 부채꼴 경사지형의 보전관리 지역이네요. 대지 106평에 11년 일반 목조준공의 30평 복층주택이 있습니다. 내부는 편백나무로 마감되어 아늑한 고급스러움이 묻어나고요. 외부는 아기자기한 조경과 주변과의 조화로 딱 전원주택스럽네요. 주인분께서 꼭 받고자 하시는 매매금액은 2억 3,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